카테고리만 나눴고요. 하여간 이게 로지텍 시리즈가요. 약간 진짜 그전 모델들은 모르겠는데요. 한 C920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C920, C922, C930 이 시리즈가 꽤 좋은 시리즈고, 그리고 아직 이거의 그 다음 모델 즉 그 FHD 그 60프레임급 녹화되는 게요 사실 많이 비싸요. 아직 가격이 좀 안 떨어졌어. 그게 비싼 이유는 있어요. 4K 녹화가 돼서 그래. 그 4K 녹화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 소프님처럼 그 요리 방송하는 분들은요 그 요리하는 데 앞에다가 그 모니터를 엄청 큰 거 놨어요. 방송 화면 채팅 보려고 그 채팅 보는 화면을 엄청나게 크게 놔두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런 거고 그분은 그 케미 로지텍 시리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제작용은 더 비싸죠. 근데 이건 인터넷 방송용 웹캠은 그나마 싼 편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 요즘 DSLR은요 그 방송 기능이 되거든요. 동영상 그 요즘 그 동영상이 그 방송 그게 방송 그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싸진 거예요. 그 크기가 많이 작아지고 많이 싸진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그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엄청나게 그 큰 카메라급 말고 그 뭐냐 그 야외 방송용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 야외 방송용 그 캠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많이 간편해진 거. 그 1인 야외 방송이 가능한 캠코더 그거 정도는 예 네. 그거 정도까지는 가격이 많이 냈는데 그것도 아마 가격이 아마 7자리일 거예요. 야외 방송 장비가 그쵸. 무한도전 촬영팀이 그 700만원짜리죠. 그냥 그렇고 그쵸. 그 각 출연자 따라다니는 거 그 프리급 스튜디오가요 그 카메라 각도가 되게 여러 각도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한 몇 대 돌아가요. 그게 그거예요. 출연자들 각도별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 출연 각도별로 다 비춰준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프리급 스튜디오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야외 방송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 뭐냐 가끔 뭐 펌프 방송할 일은 있겠지만 그 펌프 방송하는 걸 갖다가 그걸 뭐 그 비싼 캠코더를 그 들고 들어갈 수가 없지. 차라리 뭐 그냥 그 동영상 녹화되는 DSLR 이걸 삼각대에 딱 깔아놓고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 수염이요? 아 수염 이게 그거예요. 제가 면도를 항상 100%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했어요. 어제는 했는데 그 아마 이제 오늘 세무서 갈 때 해야지. 세무서 가가지고 지식컨텐츠연구소 그쪽으로 들어온 수입은 없으니까 그냥 없어도 근데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없어도 신고는 해야 돼가지고 아마 그거 얘기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돼. 그 국민연금 그 납부 연기 또 해야 돼요. 납부 연기 갱신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요 그 뭐냐 그 재개 납부 재개하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그 안내문이 반년에 한번 와요. 그것도 또 처리해야 돼.
근데 사실 그거야, 국민연금. 사실 난 개인적으로요, 국민연금 받는 연령이 너무 낮아요. 요즘 만 65세부터가 대중교통 우대 받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연령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가지고 어르신들 중에 진짜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세상에?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뭔가 취미 이런 것도 동네 어르신들끼리 친해지면 그런 거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혼자서 지하철 타고 종점 뽑기. 그걸 공짜로.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게끔 뭐 그런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그냥 대중교통 무료 뭐 이런 거 정도 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매일 하는 게 일상이라니까? 경의중앙선 보면요, 경의중앙선이 그 케이스예요. 저기 그 문산역부터, 저기 그 용문역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문산역부터 용문역까지 차한 대로 그냥 안 갈아타고 쭉 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아산의 신창역부터는 저기 청량역까지 논스톱을 뽑을 수 있고, 인천역에서 소유산역까지 논스톱 뽑을 수 있어요. 그 장거리 노선이 그게 문제야. 그렇게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생각 있는 어른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좀 낭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복지의 의미가 약간 좀 잘못 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자기 뭐 나이 같다고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뭐그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막 그렇게 막그 임산부 배려서 그런 데도 막 앉고, 그 자리 없는데도 거기 그냥 젊은 사람 일어나라 뭐 그런 식으로 갑질하고 있잖아. 아니, 몸이 불편해 보이면 양보를 하지. 근데 나이만 많고 몸이 나보다 더 쌩쌩한 어르신도 있거든요. 제가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제 또래들에 비해서. 근데 어르신들 중에 분명 저보다 건강한 분들 많아요.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솔직히 그분들은 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는 거는 좀그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분들 중에서요,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자분들 중에 이제 마녀기간에는 봐줄 수 있어. 그쵸. 마법사가 돼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그때는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배란기하고 이제 배출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생리통인데, 배란통도 많이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개인차거든. 그러니까 그때 엄청 아프거든요. 출산할 만큼의 곧 임팩트까지 아니지만, 그러니까 출산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그 약간 그거에 좀 준하는 임팩트까지는 온대요. 그런 분들이 그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거는 봐줄 수 있어. 이거는 숨겨둔 여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죠. 숨겨둔 여친이 있고 없고, 이거는 좀 약간
몸 상태가 변화하는 여자 사람들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지. 그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한 달에 한번 그렇게 반응을 한, 그 사이클을 도는데 그거 어쩌자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운명인데,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어느 정도는 알수 있지. 뭐, 숨겨둔 여친? 없죠. 너무, 없다고 그냥, 없죠. 막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씁쓸하네. 하여간 그렇구요. 안 그래도 또 어떤 친구가 또 결혼 소식을 알려고 와가지고 또 지금 또 이제 축의금치 돈을 또 아껴둬야 될거 아니야. 참 그게 문제예요. 아, 이거 축의금 이거는 소득공제도 안 돼. 축의금 소득공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제가 결혼식을 가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형편도 형편 문제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냐 꼭 뭔가 어디 뭐 행사 가고 그러면 결혼식이 겹쳐요. 겹치는 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평소에 나한테 뭐 그런 연락 잘안 하고 그런 애인데,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을 보내. 그러면 오냐 니 응? 뭐냐 니 예식장 예약했는데 그 예식장이 규모가 커가지고 그 하객들 채우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결혼 그 요즘 뭐 물론 셀프 웨딩 한다고 그 결혼 규모들 많이 줄이고 한다지만 예식장이 너무 크거든요. 아 물론 이제 집 마련하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지. 두 번째가 예식장이거든. 두 번째가 예식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뽕은 뽑아야겠다 이거 이런 생각 같아. 하여간 사실 지금 뭐냐 동생도 지금 결혼 날짜를 통보를 했거든요. 여름에 결혼한대. 동생이 여름에 결혼하겠다고 통보를 해버렸어. 날짜 잡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친동생.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 동생 89년생이요. 철부님하고 동갑이야. 철부님하고 동갑이야. 89년생. 그래가지고 철부님 올해 군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씁쓸한 거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니까. 아, 저 질문 슬프다.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하도 여친이 안 생기다가요, 여친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생기면, 그 그죠? 그선 임신 후연애. 아니 그런 경우 많잖아. 문란한 게 아니고 그. 애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커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결혼을 할수 있는 그 계기가 안 만들어지는 그 커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커플들이 갑자기 결혼을 해. 그러면 아, 애 생겼구나. 아, 그런 게 없어요. 그 유튜버 중에요. 막그 성에 관한 컨텐츠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 생겨서. 갑작스럽게 애 생겨서. 그래서 항상 그분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그, 피임은 필수다. 응? 피임은 필수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던 분이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참고로, 초창기에 아프리카 TV에 잠깐 방송을 하다가, 그, 어떤 분하고 꼬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아프리카 TV에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인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그렇긴 하고요. 사실 가끔요. 그러니까 제 주변도 그렇긴 한데 결혼식 가면요. 갑자기 이분이 결혼한대. 결혼한다고 그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그 결혼하는데 그 요즘 결혼 많은 시기도 아닌데? 그리고 뭐냐? 뭔가 결혼 준비 낌새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 급결혼이야. 그러면 급결혼이면 보통 100%애 생긴 거야. 아니요, 왕준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기철님 그 뭐냐 남친 존재 오래전에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그렇게 생각보다 짧은 그 유튜버가 한분 있어요. 왕준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분은 팝이니까 그 원래 그 연애 관계 오래 밝히셨잖아.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로 한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그 결혼 준비가 조금 빨라진 이유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고. 그 뭐냐 하여간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주변에서 애 생기는 바람에 결혼하는 경우가 좀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그 아는 사람 그 결혼식 갔을 때도 그런 거예요. 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님이 원래 그 성당에서 결혼식 할 때는요 그 미사에 따라서 일어서고 앉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앉아서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신부님 재량으로. 그러니까 그 보통 바닥에 앉아서 하는 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앉아서 하거든요. 종칠 때만 무릎 꿇고. 근데 그 그냥 성당에서 하는 미사인데 앉아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런 거야. 미사를 집장하는 신부님이 신부께서 좀 많이 무거우셔가지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앉아서 미사하는 거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아, 그래서 급결혼하는구나. 그분은 참고로 벌써 애가 둘이에요. 금방금방 낳더라고. 그렇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사랑이 불타면 속도도 뭐고 없구나. 불타면 생기는구나. 강렬하게 사랑을 하면 생기는구나.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죠. 관계한 사람이 없지. 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제쯤이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그
학교 후에 뭐? 그러니까 걔는 오빠 동생 사이라니까? 아니 걔 걔는 오빠 동생 사이. 걔 이번 주에도 만나요. 걔 이번 주에도 걔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오빠 우리 여기 먹으러 갈래? 그 해가지고 아니 몇 년째 오빠 동생인데? 시작은 오빠 동생 아닌가 했는데 그 시작이 너무 긴데? 시작이 한 6, 7년인데? 시작이 6, 7년인데 무슨 그거는 진짜 그거 1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1도 아니야 진짜. 이건 진짜 1도 아니야.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 있어. 딱 그 내가요 남자치고 그 여자들의 그 감을 그 아는 그 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걔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 요즘 사람들 그거잖아. 요즘 사람들이요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또 그 앞으로 그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아닌데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이들은 몇 명 있는 거야.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죠. 뭐 연락하고 지내고 뭐 이러는 거. 최근에 아니 몇 년 전에도 나한테 그렇게 이제 막 가끔 막 새벽이나 아침에 나한테 막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이제 나한테 연락이 딱 그 뭐냐 연락 딱 끊기더니 뭐냐 갑자기 애를 낳았대? 애 생겨서 그러니까 몰라 애 생겨서 연애한 건지 연애하고 바로 애가 생긴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이도 있었고요. 별의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녀 사이의 사랑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악일 수도 있어요. 운명이 묶이는 거거든. 운명이 악이라는 끈으로 묶이는 거예요. 탯줄로 묶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이름 몰라요. 안 그래도 나 요즘 그거 있어요. 그 조심하세요 지태님 하는데 그 왜 나 이번 주에 술 먹지 마? 왜 술 먹지 마요? 어차피 그거예요. 그 뭐냐 걔가 술을 못해요. 걔가 술을 못해가지고 근데 걔도 이제 맥주는 마셔. 맥주는 마시는데 그 걔도 맥주는 마실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먹으러 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 훠궈라고 그 중국식 샤브샤브가 있어요. 훠궈라고 중국식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는데 그런 집 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술 없어요. 그 중국집 고량주 있잖아. 그거는 나도 한 병은 못 마셔. 없어요. 고량주밖에 없어. 그 훠궈 그 샤브샤브 그 전골이잖아요. 누가 전골에 맥주 먹어? 중국집은 소주가 없어요. 고량주야. 그래서 못 먹어요. 일단 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걔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오빠 나보다 술 잘 마시잖아 하면서. 아니 나는 혼자도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면 걔도 그거지. 약간 그 걔도 기분은 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많이 마시진 못한데 기분은 내고 싶은 거. 그 정도는 마시는 애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술안주 같은 거 먹으면 그냥 걔가 나를 맞춰주는 거지.
내가 막 참고만 있을까봐. 아 근데 나도 술이 안 땡길 때안 마시거든요. 안 땡길 때안 마시는데 거기가 컨디션이 좀 제가 왔다 갔다 심하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 그 내가 저녁에 판교 갈 일이 많은데 이상하게 판교 가면 술이 잘 땡겨. 그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서 그 판교역 쪽으로 그 걸어가는데요. 그막 금토천 그 하천 그 바람도 막 솔솔 불고 그 판교역 1번 출구 그 가는 앞에가 술집이 엄청 많아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술 마시는데 거기 지나다 보면 술 땡겨. 진짜로.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 편집 안한게 있는데요. 진짜로 내가 언제 술 땡겨가지고요. 롯데마트 그 판교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맥주캔 하나 샀어요. 롯데마트 들어가서 그큰 마트 들어가서 맥주캔 하나 사서 나왔어. 그리고 나그 버스 타러 걸어가는 동안 그 맥주캔 한캔다 마셨어요. 그거 찍었어. 그곳에 가면 술 고픈 이유 2 해가지고 그거 아직 저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아직 편집을 안 했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맥주 한캔 먹고 아마 그날 나는 지플렉스 가서 그 음주 펌프를 아니 근데 진짜 저 연말에도 한번 음주 펌프 했었거든요. 그 연대 쪽에 예스터데이라는 주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하고 연말 뭐짠한 적이 있는데 막 소맥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펌프 세 코인인가 하고 집에 갔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 주제 뭐 하지? 약간 이번 주 주제 좀 뭔가 좀 특이한 거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또 있기는 해요. 그 명절 민속놀이 있잖아. 명절 때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민속놀이 있잖아요. 뭐 윷놀이라든지 뭐 윷놀이, 널뛰기, 그네 타기, 뭐 고스톱 또 어쩌다 보니 민속놀이가 됐어. 근데 요즘은 막 별의별 거다 민속놀이라고 해요. 그 펌프도 요즘은 관점에 따라서 민속놀이라고 봐요. 펌프도 이제 역사가 한 20년이 다 돼가는 게임이 그 오락실 리듬 게임이기 때문에. 리듬 액션 게임이라서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민속놀이에요. 그것도 이제 민속놀이야. 그렇구요. 자 오늘은 네 끝내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주 화요일에 해야 될 당장 내일 밤인데 그러니까 오늘 밤 말고 내일 밤 당장 내일 밤인데 지금 해야 될게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해가 그거 때문에 해가 아직 좀 주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자,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도 좀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네,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